MG보험 탕구생활. 일단 MG는 보험료가 저렴해요. 근데 보험금이 잘 안 준다고 사람들이 좀 의심적죠. 유병자도 감액 없는 암 주요 치료비, 어깨 누적 없는 입원비 수술비 종합세트. 자, 6월달에 355 암보험료가 MG는 7억 7,100만원, 타사는 3,000만원, 비슷한 보험료가 25%, 25배. 만만함 암 주요 치료비 플랜도 탑재가 되고 입원비 수술비 종합세트 누구나 업셀링 가능하고 나 혼자 산다 1인 가족 추천 플랜이에요. 하루에 55만원까지. 그래서 보장 차이는 25배가 차이가 납니다. 암진단비 3,000만원, MG도 3,000만원이 보험료가 거의 다 비슷하지만 유사함, 그리고 여기서 항암 방사선까지 이 모두가 MG는 최대 7억 3,500만원까지 추가 보장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만만한 주요 치료비죠. 여기 보시면 다빈치 로봇 1,000만원, 항암 방사선과 약물 각각 3,000, 3,000, 6,000이죠. 표적항암 3억까지 드릴게요. 그 만만함 치료 플랜 특약이죠. 상해사만 3,000만원, 항암 방사선 3,000만원, 약물 3,000만원, 표적까지 카티 뭐 표적항암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1,000만원 이상은 암 주요 치료비가 정말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이죠. 100만원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그리고 만만함 암 주요 치료비, 만만하니까 우리가 삼성화재 같죠? 거의 만만세인데 만만함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네. 암 주요 치료비, 가입 전에 걸렸던 암이 재발해도 보장이 되나요? 가입 이후에 발생한 암은 이로 인해 재발과 전이가 되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치료받은 중간에 암 주요 치료비 보상 청구 가능할까요? 네, 1,500 했으면 1,000만 나오고 나중에 또 600만 했으면 2,000만이니까 1,000만 더 받을 수가 있고요. 해외 치료 시에는 정액형은 보장이 되지만 비례형은 안 된다는 거. 미래의 신의료기술이 나와도 보장되나요?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는 경우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암수술비,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비, 말기 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완화치료제, 미래의 신기술이라 하더라도 추후 포함이 가능합니다. 특히 여행플레이죠. 인공관절, 대상포진, 대상포진 눈병, 갑상선, 기내 한지증, 이 모두가 보험료 19,000원에서 21,000원까지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입원비와 수술비 업셀링이에요. 어깨 누적 안 보고 입원비와 수술비. 그래서 인공관절 20일 입원하면 530, 무지혈관증 300, 디스크 346만원, 외상성 뇌출혈은 1,127만원, 대퇴골절은 1,035만원, 담당 절제술은 역시 185만원, 요런 식으로 단돈 2만원, 3만원대 간편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수술받고 간병보험으로 역시 최대 55만원까지. 그래서 디스크 420만원, 슬관절 치환술 700만원, 관당동맥 우회술 825만원, 위암 절제술 11일 입원했는데 605만원, 전립선 암 절제 550만원, 뇌 기저부 수술비 935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3대 진단비와 질병, 상해 이 모든 거 같이 넣어두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뭐 질병 수술비 120, 암내혀 2,000만원, 상해 수술비 500만원, 이런 식으로 40대 여성 55,000원, 남성 5만원으로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심장 진단비 면책 감액 없는 수술비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질환 특정 진단비죠. 급성심근경색 외과 1,000만원, 협심증 외 1,000만원, 심부전 외 1,000만원, 기타 부정맥 5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서 아이 47, 48, 49, 27가지 이상의 심장질환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뇌혈관 심장질환 인공관절 수술비도 맘 편하게, 그래서 뇌혈관 수술비를 든든하게 정액 보장, 협심증은 물론 부정맥까지, 슬관절, 경관절, 고관절 이 모두가 질병과 상해 모두 다 무한 반복으로 3,4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초간편 보험이죠. 한 달만 보는 간편 고지형이 나왔어요. 물론 이렇게 보니까 운전자 보험이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5,000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상위와 구별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용담보도 선지급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